절대로 너를 이렇게 보내줄 순 없어. 뭐 이렇게 안 보내면 뭐 어떻게 보낼 건데? 안 보내. 나 못 보내. 막차 시간에 생각 안 해? 왜 남자는 항상 택시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? 사랑한다고 했잖아. 사랑이 변할 수 있는 거니? 변하지. 그거 사랑 뭐 어디 형체가 있는 거냐 그게? 그건 그냥 말이야. 말 바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. 잠깐만, 내 말 좀 더 들어줘. 얘기 좀 해, 제발. 하여간 매달리는 것들은 매달림 당하는 쪽 입장을 생각을 안 해요. 맨날 지만 힘들대. 매달리는 쪽이 더 이기적인 거라니까? 영화 좀 보자. 아니 뭐 이대로 이렇게 안 보내, 못 보내, 잠깐만 들어줘. 저거 단어 획수만 다르지 뭐 저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저게 영화야? 영화야, 영화야. 평가는 주관적으로 알아서 할게. 다 보고 나서. 어? 좀 볼게. 야, 엄마 생각이 정말 그런 거야? 확고해? 여지가 없어? 후회 안 해? 와,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? 가사 노동 탓인가? 그럼 가족들 책임이 크긴 한데. 아니, 갱년기? 그래, 갱년기다, 자식아! 어? 좀 볼게. 뭐야? 엄마 놀리고 있었어. 아, 재미없는 영화를 재밌게 보잖아. 왜 저러는 거야?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데 나 어떻게 살라고. 당신 갱년기야? 아니야! 어머니, 아버지! 어머니, 아버지, 제가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. 어머니, 아버지, 제가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. 너 일어나! 이딴 거 보지 마. 왜 영화를 보면서 감정을 강요당해. 이딴 쓰레기 보지 마. 내 영화 봐. 내 영화를 봐. 내 영화! 우린 영화를 만들지 않으면 졸업과 동시에 고학력 백수로 전락해버린다는 영화과 졸업반이다. 하지만 우린 학교의 졸업작품 제작 지원을 받게 되었고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. 이제 시작이다. 연애, 결혼, 출산, 내 집 마련, 인간관계, 기본이 호사가 되어버린 이 위태롭고도 척박한 세상에서 우린 포기가 아닌 선택하는 삶을 영위할 것이란 말이다. 내 지원금은 없어. 아니, 지원자로 뽑혔는데 지원금이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맞나? 장비 지원해준다는 거지. 장비는 원래 해주는 거잖아요. 원래가 어딨어. 원래를 따지면 원래는 없었지, 지원 같은 게. 아니, 작년에도 선배들은 2천만 원 현금 지원 받았잖아요. 서성장 장기 불황시 때 무슨 왕년 얘기를 하고 있어. 왕년을 따지면 내가 서울 올림픽 때쯤부터 IMF 때까지 가계부채 없이 살았었지. 제 가계부채. 아 진짜 영화 빚내서 찍으라는 겁니까? 한동훈 이거 착각하면 안 돼. 학교가 영화 찍으라고 돈 대주는 데가 아니에요. 아니 작년까지 유지되던 지원금이 통보도 없이 사라지다뇨. 사라진 건 아니고 줄였다고 표현한 게 맞겠지? 줄이란 등록금은 안 줄여. 좋습니다. 그럼 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? 800? 500? 나 이러고 앉았으니까 무슨 내가 임금 체불한 악덕 고용주 같네 그래. 아니 학교의 명예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? 같이 하셔야지요 교수님. 예? 그럼 말이야. 톱배우 캐스팅에 와. 어? 아니 다만 얼마라도 받으려면은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명분이. 어? 내가 무턱대고 총장님 찾아가서 돈 좀 주세요 이럴까? 그렇게 무모하게 살기엔 내가 나이가 좀 많아 보이지 않아? 어? 아니 무슨 학교가 예? 상업영화 시장 논리를 쫓아갑니까? 학생영화의 톱배우라니요. 출연료는 어떻게 가? 아 지금 말이 너무 안 맞잖아요. 말이 안 맞는 것도 맞구나 생각하면 이게 또 말이 돼요 이게. 어? 그 우리 학교 출신 그 방혜정 있잖아. 방혜정. 방혜정 캐스팅에 와. 혜정이요 교수님. 방혜정이라면 3년 전
CF 한 방으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후 그 여세를 몰아 드라마 주연 자리까지 꿰차 그의 각종 시상식을 휩쓸며 국민 여신으로 거듭나려 했으나 고등학교 시절 일진설과 함께 그것을 증명하는 사진이 유출되며 잠정적 활동 중단을 이룬 후 그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그 광혜정 여교수님. 아니 우리 학교 출신에 지금 쉬고 있는 타이밍에 이거 뭐 거의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나? 어? 아니 뭐 일진설도 소문이지 애가 다 속옷해. 어? 꽤 상냥해. 누가 그래? 대체 누가 그딴 소리 했어? 아니 누구 마음대로 내가 잠적이래? 하루 종일 책 읽고 피아노 치고 영화 보고 내가 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줄 알아? 사색도 해, 글도 써. 아, 내가 얼마나 발전적이고 똑똑한 여잔데, 어? 아니 기품 있게 소양 쌓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누구 마음대로 잠적이냐고. 그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용해서 남의 돈 내 돈 만들면서 우린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. 뭘 매번 이렇게 흥분을 하니. 그러니까 드라마 예쁜 거 하나 물어보라고요. 다 하고 있지. 그 김원숙 작가 창의자 금방 나온대. 그 작가님은 남자만 띄우잖아. 아, 좀 여성 위주로. 여기에서 여성은 뭐다? 방혜정? 세상 난 여성이라고는 방혜정밖에 없어. 이것 봐. 이렇게 생각이 건강한데. 이제 일만 잘하면 되겠네. 나 주말에만 자잖아. 나 일하다가 죽을 거야. 걱정 마. 여봐, 이거 안 받아. 이거 없는 번호야. 그렇지, 말이 안 되지. 3년 전 전화번호를? 그것도 연예인이? 당연히 바꿨지. 몇 번 올리지도 않았어. 근데 내가 왜 얘 번호를 아직도 안 지웠지? 그렇지,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거야. 너 지금 내가 본 와중에 제일 신경 쓰고 있는데 혹시 똥이 마렵니? 좀 앉아. 보게 하자, 영화. 네가 진정 원하는 게 광역 백수냐? 저기 저 험난한 취업 전선으로 뛰어 들어가 봐. 그게 왜? 그게 일반 보통 삶이야. 영화 이거 사치야. 오케이. 들어가 보자. 오픽 몇 급이니? 모르지. 장안해. 해외 연수 경험은? 군대 갔다 왔잖아. 해외보다 멀게 느껴지지 않냐? 인정. 자격증은? 대한 심폐 소생술 협회 응급처치 교육. 그건 수료증이고 이 친구야. 너 뭐 숨 넘어가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심폐 소생하고 다닐 거야? 평균 학점은? 2점은 넘을걸? 네가 사람이니? 이 천박한 황금 만능주의자야. 야, 인간의 기준을 취업 스펙으로 구분짓는 건 학벌 사회가 만들어낸 저급한 통념에 불과하단 말이다. 그게 그리고 통념이 되어서도 안 돼요. 그거 불리해지니까 사회 시스템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날 세워서 비판하고 그러는 거 딴 데 가선 절대로 하지 마라. 없어 보인다. 그래, 없어 보인다. 언제까지 난 나약한 존재여야 되냐? 포기하면 평생 다시 걸자. 아, 이건 진짜 못하겠다, 너무. 방혜정이지? 딴 사람이겠지. 받아. 아니, 딴 사람이겠지. 아, 받아. 딴 사람이겠지. 아, 받아. 아니, 딴 사람이겠지. 아, 받아! 아, 오케이, 오케이. 좋아. 받든 안 받든 네 선택이야. 근데 할까 말까 선택이 어려울 땐 하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. 죽기 전에 후회하는 건 해본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거든. 야, 네가 죽어봤냐? 이게 뭐라고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재영아, 너무 재미없지 않니? 나중에 재밌는 거 하나 만들어줘. 좋아요. 저는 학연에 굉장히 연연하는 편이니까 단역 하나 드릴게요. 시나리오 잘 봤어요, 감독님. 오랜만이네. 그간에 안 보던 그룹을 시작할까? 아님 물론부터 하잖아. 아주 고맙다. 그냥 네가 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나 찾은 거야? 그냥 같이 만들어보자는 얘기죠. 너같이 멍청한 감독도 두 명은 없을걸? 안 할래요. 그래, 하지마. 김한동!